드디어 공개되는 마블의 신작 모바일 게임 마블 퓨처 레볼루션 반갑습니다. 모바일 혁명 시작 진투 레볼루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선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진투 레볼루션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은 어떤 패키지로 해가지고 일일에 한 번씩 한 번씩 누적되어 있는 다이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그 누적되어 있는 다이아를 받기 위해서는 1일차 즉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이아가 나옵니다. 그 다이아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1레벨 즉 5레벨부터 시작되는 이 마블 퓨처 레볼루션을 좀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어느 정도 과금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에게 그 실마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투도 지금 현재 이렇게 과금을 하고 지금 52레벨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저 따라해 보시고요. 재밌게 게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초반 화면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막 만들면은 바로 나오는 그 화면이죠. 그래서 상점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상점 부분을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이 패키지가 추천 상품으로 지금 나와 있죠? 추천 상품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추천 상품에서 신입 요원 웰컴 키트, 퓨처 멤버십 알파, 퓨처 멤버십 오메가 키트 요 총 3종이 준비가 돼 있죠. 그래서 신입 요원 웰컴 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무료로 받을 수가 있고 퓨처 멤버십 알파는 4,900원, 퓨처 멤버십 오메가는 33,000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900원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좋으냐? 자, 퓨처 멤버십 알파 같은 경우는 즉시 보상으로 수정을 245개를 줍니다. 자, 오메가는 1,650개를 줍니다. 자, 추천 상품에 있는 제품이죠. 그래서 33,000원이 이건 좀 너무 비싸다 하신 분들은 이거라도 구매를 하시면 좋은데 꼭 이거를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꼭 이걸 왜 구매를 하시고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이걸 꼭 굳이 안 구매를 안 하시고 그냥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이걸 구매하신 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겨보면요. 코스트룸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적어져 있는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로 수정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성입니다. 둘 다. 예, 별이 4개짜리. 예. 별이 4개짜리인데 지금 요거는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거. 자, 이거를 설명합니다. 자, 이게 수정이 2000개죠. 2000개 안에 상품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코스트룸 패키지에 4성, 머리, 갑바, 방패, 부츠, 컨버지용 입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영상 그 미리 보기 코스튬은 요 정도. 예, 와 이거 완전 그냥 캡틴 아메리칸데? 자 이건데,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요. 자, 우리는 이 게임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 네 개의 코스트룸에 세트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6짜리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이게 바로 세트 효과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세트라고 하시면은 머리하고 갑바가 있으면 2세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세트면 이 세 개가 있으면 3세트겠죠. 자, 4세트는 이 네 개가 있으면 4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코스트룸마다 이 부위마다 이렇게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슈트에도 살아있는 전설, 예, 방패에도 살아있는 전설, 다리에도 살아있는 전설,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로 차고 다니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2000개의 수정을
있으면 이걸 구매를 하면 초반부터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편안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 무난하게 어느 정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뭐 돈 안 드리고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고 진트는 이 정도의 취미 생활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어떤 걸 사야 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든 거니까 많은 비난하지 마세요. 자, 신입 요원 웰컴 키트입니다. 자, 웰컴 키트는 1일차부터 14일까지 하루에 한 번씩 주어집니다. 다이아를 수정을 줍니다. 수정 주고 박스까지 까는 박스까지 줍니다. 참고로 이 박스는 모아가지고 까시는 게 좋을 거고요. 모아가지고 까시면 됩니다. 이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빨간불 없애려고 시간이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게임을 한번 즐겨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예. 퓨처 멤버십도 이거 이 제품은 28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28일까지 보너스가 주어지고요. 퓨처 멤버십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8일까지 보너스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받는 거기 때문에 다이아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보죠. 자, 신입 요원입니다. 자, 25죠? 그죠? 첫날에, 첫날에. 첫날입니다. 245개, 플러스 50개. 그죠? 320개죠? 퓨처 멤버십 오메가입니다. 1650개, 150개. 총 2120개의 수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2120개의 수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112개의 수정으로 제가 뭘 산다 그랬죠? 바로 요겁니다. 마블 라우 코스튬 패키지. 자, 이거를 2000개를 구매를 하시면은, 그 템을 습득할 수가 있죠. 자, 습득을 한번 한 캐릭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진투 레볼루션이 금방 앞선 얘기했듯이 코스튬을 2000다이아로 구매를 하고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52레벨까지 키운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멧에서부터 다리까지 세트로 지금 장착을 하고 이것들이 지금까지 먹어놓은 것들입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운이 좋았다면은 뭐 이게 지금 요 두 개 정도 먹었다는 거 빼고는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 세트 효과를 차기 때문에 세트 효과를 차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RPG MMO 게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세트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해보셨던 예전 게임 디아블로라든지 이런 게임도 이렇게 세트 효과가 나와 있는 템들이 가장 좋은 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자, 역시나 마블 퓨처 레볼루션도 이 세트 효과를 주력으로 지금 코스튬을 이렇게 상품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저 과금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눌러보시면 열혈 애국자 이렇게 있죠. 뒤틀린 우주 이렇게 보시면 새로운 신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혈혈 애국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 형식으로 맞춰가는 게 현명한 게임 운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살아있는 전설이 레벨이 4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쯤에는 샀을 때는 6레벨을 준다 그랬는데 왜 지금은 4지? 뭐 지금 시작은 4로 시작하고요. 이것도 좀 이게 좀 잘못된 점인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거 사게 되면은 이게 6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가 올라가면은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자 저게 6까지 올라간다는 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여기 상품에 보시면 뽑기로 갑니다. 뽑기로 가시면 확률 정보로 가세요. 예. 확률 정보로 가시면은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두 부분 있죠. 이렇게 마블 나우 헬멧에서부터 부츠 그다음 그 밑에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예. 모습만 좀 틀려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살아있는 전설의 6세트 이렇게 6레벨짜리가 지금 이렇게 준비가 돼 있네요. 무려 여기에는 불굴의 의지 스킬 레벨이 6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점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제 거 차고 있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는 4레벨이고요. 불굴의 의지 스킬 레벨이 4레벨입니다. 예. 자, 이렇게 다른 영웅도요. 뭐 설명을 해 보자면 영웅 선택으로 가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뭐 여러분들 뭐 아이언맨 해 볼까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만약 선택해서 키우셨다고 하면은 자, 영웅 상점으로 일단 가 볼까요? 상점으로 가셔서 여기 보면은 이겁니다. 이거 워 오브 더 렐름즈 코스트 패키지가 되겠죠. 요거 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눌러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위성 스킬 레벨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이 맞는 스킬이 아니고요, 이 패키지 자체가 이 영웅에게 알맞는 스킬을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 태도로 의해 가지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나 이 스킬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걸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00 다이아, 그러니까 저 세 개의 패키지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다 즐거운 취미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저렇게까지 뭐 나는 안 하려는다 하시면은 일반 무과금으로 하십시오. 예, 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후달린데 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돌려보시고 저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즐거운 취미생활, 좀 열 덜 받는 취미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트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트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드디어 공개되는 마블의 신작 모바일 게임 마블 퓨처 레볼루션 Assemble.